추리력 선발 문제 주세요. 세호의 아끼던 시계가 사라졌다. 알고 보니 병재가 상자에 시계를 숨기고 자물쇠로 잠가둔 것. 상자에는 네 자리 비밀번호, 마지막 숫자에 대한 힌트가 적혀 있는데 과연 비밀번호의 마지막 숫자는? 뭐지? 아, 뭐지 이거? 아, 어렵다. 왜요? 또 누가 풀었어요? 아... 유병재, 문상훈! 이 팀이 완전히 그냥 월클이네. 상자에는 네 자리 비밀번호, 마지막 숫자에 대한 힌트가 적혀 있는데 과연 비밀번호의 마지막 숫자는? 야, 저 팀 잘한다 진짜. 쟤네 뭐야? 본인이 숨겨서 잘하나? 오케이. 야, 문상훈 씨는 그림도 잘 그리네요. 상훈 씨 못하는 게 뭐예요? 저 게임을 잘 못합니다. 아, 진지하게 됐다. 진지한 친구예요. 우리 형이 풀었어? 네. 풀었어? 네. 오, 맨서 풀었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이 팀 대단합니다. 이 팀은 리더만 문제구나. 아이, 그래서 네,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. 진짜 대단하다. 와,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춰? 그 정도로 하나 보이면 탁 나온다는 거죠. G.O.D. G.O.D. 다섯 명인데? G.O.D. 다섯 명인데? 다섯 명이야, 다섯 명. G.O.D. 다섯 명. 네 명일 때도 있었어. 힌트 없, 힌트 없죠? 예, 힌트 없어요. 진짜 하도. 아, 이 시간에 그 1부터 10까지 해보겠네. 4421, 4422, 4423. 그럼 바로 풀리긴 하네요. 정답. 진짜 상자를 열어달라는 게 아닙니다. 저희가 방탈출 아니에요. 이게 몰랐는데 일찍 푸니까 좀 다들 좀 한심해 보이네요. 회장님. 어? 내가 아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. 병재는 그럴만해. 너무 빨리 맞췄어. 과 추영은 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그러는 거 한 번도 풀지 못해. 과 추영은 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그러는 거 한 번도 풀지 못해. 과추영, 드디어 자극을 주면은 풀어내는군요. 대단합니다. 아. 이제 오케이 오케이. 뭔데요? 뭐요? 아, 나 근데 알았어요. 알았는데 네. 그걸 좀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어떤 느낌인데요? 뭔데? 아, 진짜 뭔지 알아요. 이거잖아요. 이건데 이거 맞잖아요. 아, 이건데 지금 내가 그걸 몰라서 문제인 거야. 지금 알았는데 모를 수 있지. 야, 근데 이걸 아는데 답을 모르는 건 진짜 무식한 거야. 이걸 알아냈는데 아, 와. 야, 이걸 알아냈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지? 김영삼 씨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김영삼 씨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희 개콘이 아니에요. 아니, 뭐라고 썼는데요? 자기 시계 안 찬대요. 아, 제가 영삼 형한테 형 이 프로 어때요? 야, 형이 나가야지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조연아 씨 포기 김치 이런 거 쓰지 마시고. 포기 김치? 일단 포기 김치 지울게요. 김영삼 씨도 썼고요. 자, 그러면 전 출연자의 답안을 공개합니다. 자, 렛츠고 파이팅!
자, 셋, 육, 뭐 2도 있고요. 9도 있습니다. 우리 김동현 씨부터 좀 답을 들어볼게요. 저 어떤 풀이법인지 궁금했습니다. 아, 저요? 그 팀에서 본인만 답이 다른 거 알죠? 네. 예. 저는 처음에 사실 바로 답이 왔다고 생각한 게 네네. 순서로 A, B, C, D, E, F, G 일곱 번째 그리고 A, B, C, D, E, F, G 해가지고 5는 열다섯 번째 아하. 그리고 A, B, C, D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더한 거를 가운데 숫자를 빼니까 4가 나오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하니까 바로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여봐요. 두 번째도 맞아서 세 번째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가 말이 되는 거지. 그래가지고 못 풀었어요. 아,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. 김영삼 씨는 3은 뭐예요? 영삼이래서? 제가 지금 6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?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6으로, 예, 6으로. 자, 늦었습니다. 예. 역시 명예씨 아, 늦었어요. 예. 조현아 씨는 왜 2가 나왔어요? 저요? 아, 네 번째 뭔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네. 단어를. 그래서 타로. 타로? 타로 카드. 타로 좋아하세요?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로우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그럼 또 두 번째 유를 넣어야겠다. 그래서 투나. 에바 참치 마요. 그래서 쓰던 거죠. 아~ 투나. 그래가지고 2번이라고 썼습니다. GOD는 어떻게 바꿨다고? 저거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. 자, 우리 유병재 씨가 제가 문제를 읽는 도중에 풀었거든요. 자, 어떻게 딱 연상이 됐는지 처음에. 네, 일단 GOD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왠지 다 말이 될 것 같은데 타르부터 바로 또 말이 안 됩니다. 타르 뭐 LWO, TNA 무슨 약간 뭐 레슬링 단체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거꾸로 읽어봤습니다. GOD는 DOG, 개고요. TAR은 RED, 쥐죠. 아, 쥐구나. LWO는 OWL, 부엉입니다. TNA는 ANT, 개미가 되는데 옆에 있는 숫자는 각 동물의 다리 숫자입니다. 아, 다리 개수일 줄이야. 그 때문에 TNA는 6. 와.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렛 써놓고 토끼 이렇게 써놨었습니다. 저는 제가 봤습니다. 저는 렛 몰랐어요. 그래서 래빗의 약자인가? 아, 래빗의 MG들은 렛으로 줄이나? 네, 또 약간 MG 감정으로 네, 다가가서 MG 느낌으로. 좀 귀엽게 올해가 또 토끼 해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래서 아, 의미 있게 또 그런 의미. 근데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, 영어를? 아이, 헤이, excuse me. 부엉이 알고 있었어요? 에? 부엉이 아, all 알고 있죠. Ant 도 알고 있고. 그럼 뭘 고민했던 거예요, 그럼, 아까? 근데 이제 Ant, 그러니까 개미의 다리 수가 순간 헷갈립니다. 8개인지 6개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개미 다리가 오. 그러니까 영어 단어 헷갈린 게 아니라 다리 개수가 헷갈린 거예요. 다리 개수가 헷갈렸어요. 아. 네, 엔트는 알죠. 아, 네. 자,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아. 정답자만 불이 들어와 있고요. 오답자는 불이 꺼집니다. 정답은 6입니다. 예! 다리 개수입니다.